청주 오창읍에 추진 중인 소각장을 놓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신설 불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까지 합세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청주 지역사회 전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오창에 추진되는 소각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의 심각한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소각장이라며 앞으로 소각장 저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맑고 고운 마을로 불리는 우리 청주시는 혼탁한 도시로 변화했고 85만 청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할 권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창 주민 200여 명은 금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청주에서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신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에서 전국의 쓰레기를 내 앞마당에서 20%를 태운다는 게 그런 그 상식적으로 비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도 정당을 초월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청장과의 면담에서 소각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에서도 30%, 130%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130이 허용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13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최근 한범덕 청주시장까지 나서 소각장 신설 불가를 천명하는 등 민관정을 넘어 사실상 청주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